자, 이제 지금 3번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린 가사입니다. 명식을 작성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인. 그 다음에 임술백호네. 임술백호. 임술. 병신. 병신일주들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동물들과. 무술. 양팔통이네, 그죠? 쓰다 보니까 바로 알 수 있겠네, 그죠? 양팔통. 어린가 사주인데, 여기서 왜 어린가 사주냐 하면은, 광과 재가 이렇게 합을 이룬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어린가 사주라는 뜻이고, 지금 사례로 나온 겁니다. 자, 지지 그 분포를 보니까 신술, 신술 되어 있고, 인신충, 인신형이네, 인호술, 인호술 되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천간은 어떻게 됩니까? 병화에서 무토를 만났다. 병화에서 임수, 병화에서 무토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죠? 병화에서 임수를 무토를 만나면 월기득사라 그래가지고 대지를 비추는 태양,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생업이 되어 공물이 두텁다 이래 됩니다. 이거는 지금 토가 길신이었을 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길신이었을 때 평상시에 직장을 다니면서 자기 취미생활을 어떤 기타를 치고 있다. 갑자기 어느 날 실제로 그 기타를 치는 걸 직업으로 나가본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사주도 마찬가지. 직장 다니다 사주 배우다 어느 날 갑자기 사주가 본격적으로 오픈해 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이 병화에서 무토를 만난 사람들이 무토는 우리 산을 비유하잖아요. 그죠? 병화는 우리 해를 비유하죠. 그죠? 그래서 좀 게으른 사람들이 많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산이 높다 보면 강원도 같은데, 그죠? 해가 늦게 뜨고 해가 일찍 지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활동하는 시간이 적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병화에서 임수를 만나면 이건 굉장히 좋죠. 임수에서 병화를 만나도 좋고, 병화에서 임수를 만나도 좋고. 임수에서 병화를 만나면은 일생에 한 번은 뭡니까? 돈벼락을 마주 발자라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병화에서 임수를 만나게 되면 뭡니까? 고위직을 타락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서로가 굉장히 좋은 사이입니다. 우리의 식간론에서 거의 뭐 탑클래스에 해당되는 그런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임수를 갖다가 뭡니까? 강이나 바다로 보잖아요. 그죠? 근데 해살을 갖다 이렇게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한낮에 보면은 강이나 바다가에서 이 해살을 받은 그게 그죠? 그 물결이 바짝바짝 빛이 납니다. 그래서 임수를 밝게 해주고 그죠? 빛나게 해준다는 뜻이죠. 그러면 임수만 혜택이 있나? 병화 입장에서는 거울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또 그 서로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간충을 보면 병인충으로 보잖아요. 그죠? 병인충. 근데 이걸 갖다가 충, 불, 충이라고 그러죠. 충은 충인데 충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죠? 실제로는 우리가 천간충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각경충, 을신충, 병인충, 뭡니까? 정계충, 다 했나? 그래야 되죠. 그죠? 무기토는 뭡니까? 극밖에 없잖아요. 충은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주 전체를 보니까 병화일관이네요. 병화일관. 술달입니다. 그죠? 술달이 되어 있고, 인호수로 되어 있네요. 그죠? 인호수로 되어 있고, 신수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경우는, 보면은, 술달 같은 경우는 조금 이따 수진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죠? 거기다가 천간에 지금 임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인호술로 자꾸 생각을 합니다. 인호술이 되면, 물론 화의 저 기운이 세지는 건 맞습니다. 하나가 있는 거하고 같이 합을 이루어가지고는 훨씬 더 힘이 강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볼 수 있는데,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술달이 있습니다. 술달. 그죠? 술달이 태어나가지고 병화가 됐는데, 그래서
지금 수가 약한 건 맞습니다. 지금 더 센 거는 지금 토가 더 세네. 그죠? 토가 제일 세네. 보니까 그죠? 투가 안 돼가지고 식신격으로 봐야 됩니다. 그죠? 토가 너무 세죠? 토가 너무 셉니다. 그래서 관성이 아니라 토가 너무 세가 식상이 너무 세네. 식상이 너무 세다 보니까 그래서 인비를 용신으로 잡아야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죠? 인비를 목화로 잡아야 되는데 수도 귀신이 아니죠. 실제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병화 같은 경우는 임수를 이제 만나고 여기 신수를 되는데 남자 사주에서 재관이 이렇게 합을 이루게 되면은 결혼 전에 총각특잘 발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병신일주의 자체는 이 자체가 그래요. 재관 자체가 그죠? 같이 다 있습니다. 병신일주 자체는 그죠? 재관 자체가 신금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렇게도 보고 또 이 임수하고 지금 신수를 합대했잖아요. 그죠? 합대해가지고 요것도 이렇게 보기도 하고 총각특자라 그러죠. 결혼하기 전에 임신한 발자다. 요즘 뭐 그렇지 않고 결혼하는 사람이 나를 다르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렇게 본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여자 같은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 천연인대도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천연인대는 뭡니까? 식상과 관성이 합을 이룬 경우로 말하잖아요. 그죠? 식상과 관성. 이거는 요거는 관성이고 요거는 식상이거든. 거기다가 일찍 합을 이뤘습니다. 그죠? 요렇게도 또 봅니다. 거기에도 해당됩니다. 이 사람은. 그죠? 여자도 해당될 수 있고 남자도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술토가 이렇게 두 개 이상 있으면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신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술인이라든지 직관력이 뛰어난 사람들 중에 보면 술술이 이렇게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술이란 글자는 원래 무슨 뜻이에요? 개잖아, 개. 그죠? 개 알죠? 그죠? 개인데 술은 원래 그 개라는 뜻인데 개라는 뜻으로 이해한다면 어떤 양육이라는 뜻도 되고 공부라는 뜻도 됩니다. 교육이라는 뜻도 되고 또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걸 갖다가 술을 갖다가 기독교하고 인연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하고도 그래서 운에서 술토가 들어왔다는 일이라면 기독교인들과 인연을 맺을 수 있다. 쌤이 지금 갑술이에요. 갑술 자체가 뭐냐면은 감독이 원래 뭡니까? 교육이잖아요. 그죠? 교육이고 공부고 논리승이고 눈물이고 이런 뜻입니다. 술토가 원래 뭐예요? 계산이에요. 그죠? 양육의 의미를 갖고 있다. 교육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갑술 대원에 보면은 자격증 공부를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갑술 공부, 갑술 대원을 지나면서 그걸 활용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애기를 그러니까 우리 애완용 개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안고 있는 자체가 마치 아기를 안고 있는 것 같다는 뜻이죠. 양육하는 똑같잖아요. 그죠?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 보고 우리가 개는 우리 그 개가 이렇게 되나? 개가 이렇게 되는데 이상해. 뭐 사슴이고 개가 평상시 때는 잘 그리시더니 그랬다 치고 좀 그러네요. 원래 잘 그린 사람인데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잖아요. 물고 이게 이렇게 물고 있으면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 십자가로 본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기독교하고 인연이 있다는 것입니다. 술토가 이해합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과 인연을 많이 맺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술이 그렇다는 뜻이죠. 술도 이 술이라는 것은 기독교하고 인연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그 부수입을 하는 얘기도 합니다. 부수입.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사람 사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죠? 제일 약한 게 어느 겁니까? 관성이 조금 약하긴 하네. 여기 건으로 올라왔는데
그래도 관이 좀 약하다 그러죠? 조금만 더 강했으면 더 좋았을 걸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런 사람은 고위직에도 올라갈 수 있겠죠. 사주 자체가 좋은 사주입니다. 이 사람은. 또 뭐, 우리 좀 속된 말로, 여자분도 보니까 이거 외국인 여자하고 있는 게 있을 수 있겠다. 돌아다니는 성죠. 이런 사람은 여행 가서 여자 잘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다니다가 이렇게 여자를 만난다. 이성을 만난다. 그래가지고 자식까지 이렇게 낳을 수도 있고 임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을 봐가면서 하나씩 그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 쪽을 기독사회 쪽이죠? 강의 상영이원은 굉장히 좋습니다. 연못을 내릴째는 형상이 되어가지고 충성심과 복종심이 투철하여 조직이나 직장생활에 적합하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그 잘 나가면 중앙정부 있잖아, 중앙정부. 그죠? 청와대에 들어가가지고 뭐, 꼬리가면 안 되겠지만, 그죠? 어쨌든 그 정도 들어갈 정도였던 대한민국은 몇 프로 됩니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굉장히 그 극소수잖아요. 극소수죠. 그죠? 극소수. 그렇게, 그런 곳에도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병화에서 임수를 만나게 되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사주척경 해석이네요. 그죠? 사주 중에 재관합은 금융재정 출시한다. 재관합이라고 그죠? 재관합이 이걸 말하는 겁니다. 신금과 임수, 신수를 합됐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금융계통. 금융계통이 안 나가도 이 사람은 사주 자체가 좋습니다. 다른 쪽으로도 출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죠? 다른 쪽으로 예를 들어서 무관으로 나가도 괜찮고 꼭 금융계통이 아니라도 이 사람은 다시 가능한 그런 걸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보니까 사수 자체에서 연지에 있는 관자가 가장 인연이 먼 육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지금 보니까 이미 인수네. 그죠? 인수가 제일 멀리 있네. 그래서 그거는 형사를 갖고 있네. 그죠? 그래서 엄마하고 인연이 좀 약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체가. 형사는 내가 제일 멀리 있고, 그죠? 이렇게 되면은. 엄마가 도무지 엄마와 같이 하는 애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뭐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그 사람의 어떤 신변상 별로 밝히고 싶지 않은 이런 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질문 안 해도 되나? 예, 예, 하십시오. 남자 사주인데 식신이 너무 강하잖아요. 네네. 근데 좋다고 할 수가 있나요? 식신이 너무 강한 것도 있는데 요게 이제 인수가 이렇게 따라주고 그죠? 또 이 병화 자체가 그렇게 약하지 않거든요. 산지에 거느두고 있기 때문에 극신약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그래도 이 정도부터는 균형을 많이 잡은 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금융업계에 뭐 지순장님 정도한테도 뭐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죠? 괜찮잖아요. 우리가 일반 세인으로 봤을 때 전체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상위 클래스라고, 중상위 클래스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남자들이 식신상관이 많으면 무책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부터 먼저 해놓고 뒤책임을 못 지는 사람들이 식신상관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또 키도 많아요. 남자들이 식신상관이 많은 사람들이 자식 운이 안 좋아요. 자식성. 자식이 잘 안 돼요. 또 자식이 없는 사람도 많고 무자식인 사람도 많고. 그죠? 그런 사람들. 그리고 바람둥이들이 보면 식신상관이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자분들이. 항상 말부터 먼저 앞세고 뒷감당 망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자식인 남자분들이 보면 식신상관 꽉 찬 사람들 대부분 무자식입니다. 자식 있는데요 그러면 딸만 있고 그렇습니다. 딸을 사주에서는 자식으로 안 봐요. 그래서 안 그러면 아예 딸도 없는 사람도 있네요. 봤어. 딸이 부모가 아무도 없는 사람. 그죠? 그게 더 낫나? 아예 없으려면 아무 무자식 상팔자. 무자식 상팔자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불교에서도 말했다시피 자식을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도 병화가 무토 식신을 넣어 몸은 살찌고 마음은 널도다. 식신이 좀 그 식신은 식신과 상관의 차이가 뭐 있습니까? 식신은 봉사의 의미를 갖고 있답니다. 상관은 희생의 의미를 갖고 있답니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상관은 내가 100원 줬을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 올까? 그걸 미리 계산되고 한답니다. 그죠? 식신은 비교적 그래도 순수하게 비교, 저 베푸는 사람이 많답니다. 근데 상관은 순수한, 뭐 베푸는 건 순수한데 어쨌든 조금 차이가 난다는데 식신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일에 역마성을 놓았으니 동서영당을 바라봅니다. 생일뿐만이 아니라, 그죠? 생일이 이렇게 지금 재승에 이렇게 역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외자고도 있는 게 있을 수 있고, 요거 하나만 봤을 때는 무역업이라든지, 그죠? 또 그런 거하고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영당을 바라봅니다. 역마에 재승이 임하였으니 국제연애 있어본다. 국제연애도 되고 그 딸로 있죠, 그죠? 그런 식으로 본다는 뜻이죠. 신금제가 임사를 품고 있으니 그 국제애인의 혼연화가 생긴다. 혼연화. 자녀가 지금 수잖아요. 흑인 녀석, 흑인 아들로 그죠? 그죠? 그렇게도 유출을 할 수 있다면 꼭 흑인이 아닐 수도 있는데 여기서 봤을 때 관성이 수니까 수는 흑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유출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몸을 논하냐, 화가 심히 약하여 심장과 눈실이 약하도다. 화가 그렇게 약하나? 약한 건 맞는데 그렇게 약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인호수로 되어 있고 지금 삼지에 근을 두고 있습니다. 그죠? 더군다나 월지에 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병화는 양중의 양인데 뭐 대가가에 대해 얘기하는 제가 함부로 말은 못하겠는데 그렇게 약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연마가 삼행사를 만났으니 그대는 차와 배 타는 것을 주의하라. 요게 지금 인신충, 인신형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지금 어떤 교통사고라든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관살이 너무 과희재를 당하여 소실의 몸에서 잔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살 태과라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토가 관살을 갖다가 너무 심하게 과도하게 그걸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재살 태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소실의 몸에서 자매를 낳는다는 뜻입니다. 식신이 매우 왕기를 띄었으니 거의 손자 대부 대비하리라. 식신이 무술 일에 개강인데다가 그죠? 굉장히 왕기를 띄고 있다. 그래서 손자가 아주 귀한 손자를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식신 상관이 강하게 되면 남자 사주에서 뭡니까? 자식이 잘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식이 안 되는 대신 누가 강해집니까? 손자가 잘 될 수도 있다. 손자 보기 힘들 수도 있어요. 자녀를 보기, 자식을 보기 힘들기 때문에, 그죠? 근데 자식이 손자를 낳았어. 손자 낳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손덕자벼. 이런 말 들어봤죠? 손자 낳고 나니까 아버지, 자기 자식이 죽어버리네. 이런 거, 그죠? 그건 좀 이제 극단적인 상황인데,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식상 많은 사람들의 사주와 특징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생일에 신금이 인형을 만나 몸에 수술 한번 있어 본다. 수술이 없어. 이러면 교통사고 조심해라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비경급이 신술 하비니 그대는 배달은 동기도다. 이런 얘기는 잘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임술관과 신금제가 합하였으니 은행가나 재정관의 발전을, 아까 이건 처음부터 얘기했죠, 그죠? 관과 신, 진술 합됐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역마 신금제가 일주에 있으니 외화 획득이나 외환 은행이 있어 본다. 이 신금 자체가 뭡니까? 역마성이 있다 보니까 은행도 외환 은행이나
뭐 이런 쪽에 인연이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이거는 뭐 정확도가 그리 높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다만 연관성은 두고 있는 연말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4번 사주척경 제해석을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식상과 관성이 알맞게 강하여 상경인데 이 사주는 식상이 너무 강하여 관성을 과도하게 제하고 있다. 제사 태과격으로 합격이 되었다. 뭐 합격까지는 아니라도 별로 그렇게 높진 않다는 뜻입니다. 그죠? 너무 제사 태가 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또 나중에 이제 조금 확대해서 해석하면 뭐냐면은 테마사 있잖아요. 테마사. 귀신 쫓는 사람. 귀신이 원래 관성을 두고 한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도 얘기하면 제사 태과격으로 보고 그렇게 해석도 한다는 뜻이죠. 식상이 강해서 상관격이 되면은 재성을 봐서 상관생재격이 되거나 상관생재격이 좋죠. 이걸 아우생아라고 합니다. 아우생아. 기억나죠? 그죠? 아이가 또 새로 저 아이를 낳았다는 뜻이죠. 인수로서 식상을 눌러주는 상관편격이 되어야 성격됩니다. 상관편격이 뭐예요? 상관격에 인수가 있는 것을 갖다 상관편격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상관격에. 사주에서 그죠? 이 사람이 조금 그 닮아가 가다가 인수가 너무 약하네. 저 밑에 있어가지고 그죠? 그래서 상관편격은 좋은 거죠. 상관 귀신으로 와야 됩니다. 이거는. 그죠? 남매에서 상식과 재성이 연합신이면 장모 봉양하여 본다. 남매에서 상식과 상식과 그죠? 여기 있네 그죠? 상식과 재성이 합했네 이 사람. 상식과 재성이 합했다 신수로 그죠? 이렇게 되면 장모 봉양한다는 뜻이죠. 상식을 장모로 보고 식상을 서로 보니까 같이 합해져 있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남녀의 상관은 정관을 극하니 불의의 제약, 관제 송사를 당하기 쉬운데 상관 경관이 위화백단이라여 관제 시비 쟁투 번다고 타임무시, 교만, 관법조처 우리 법 위반한다는 뜻입니다. 구설수 등을 초래하기 쉬워 대기하며 여명은 극부 별국 가여라. 그 남편과 이별할까 두렵다는 뜻이 되겠죠? 상관 경관이 되면은 상관이 경관을 보고 있는 경우인데 이것도 지금 그 닮아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는 좋은 사주를 보지 않습니다. 아주 도덕적으로 좀 불감적인 이런 여자분들 상관 경관으로 많이 봅니다. 여명의 시 상관 경은 당정 사안을 이 상관은 아닌데, 이건 식신인데, 그죠? 식신을 갖다가 뭐, 귀생으로 보고, 뭐, 상관을 창녀로 보고, 이런 그 통변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뭐, 그런, 내용은 실제로는 손님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얘기할 필요가 그렇게 많은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말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죠?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되죠. 대신 만약에 상관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당신 다방레시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 얘기할 필요 없고 서비스 업종이라든지 예체능계 쪽에 인연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딱 맞습니다. 그게. 그죠? 평고됐다든지 이렇게 되면 보통 그 격국이 그 사주 자체가 좀 별로 좋은 사주가 아닌 것 같다 싶으면은 예체능계 좀 적어먹고 서비스 업종에 맞다라고 대학을 나왔다든지 이러면 예체능 쪽에 맞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학을 나오면서 관성이 투관되어 있으면 비서직에 맞다라고, 그죠? 한번 얘기했죠, 전에,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당전 상황은 뭡니까? 몸 밖에서 이름을 불리어지는 팔자야. 이리 나오라 이러면 띠 나와야 돼, 그죠? 그런 사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대에서의 어떤 직업을 보면 다방레지라든지 마담, 공원이 뭐예요? 공정단인 여자분들 말하는 거죠. 그 다음 가정부. 요즘 가정부 있나? 요즘도. 사환. 신부름꾼이죠. 사환. 호스테스. 등의 인연이 있고 귀명에. 귀명은 좋은 저 사주라는 말입니다. 하운 가오면. 하운 가오면 뭡니까? 학벌도 좋으면 이 말이죠.
대회사의 비서직이나 교육계, 예능계에 진출한다. 그러니까 식상 자체가 발달되면 이렇게 언변술이 좋기 때문에 교육계 쪽으로도 많이 빠집니다. 그 다음에 건명에 남자 사주에 상관이 중하면 자식인 관성을 극상하니 자녀의 흉에 있고 손수 불철에 무자가에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남자 사주의 식상이 강하게 되면 그죠? 자녀의 어떤 인연이 약하고 흉액이 있기 바하고 그죠? 거기다가 손자에 대한 걱정이 끊이질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손수 불철에 무자가에 그죠? 거기다가 자식이 없을까 두렵다 이 뜻이 무자식 있잖아요, 그죠? 그런 뜻입니다. 특히 시주 상관이면 자손이 암호하고 시주 상관이면 자손이 암호하다. 암호하다는 것은 뭔 말입니까? 그 우둔하다는 뜻입니다.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게 좋은 뜻이 아닙니다. 월봉 상관이면 월주에 이제 상관을 만나게 되면 형제에 관한 또 불화한답니다. 합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각거하면 따로따로 산다는 뜻이죠. 병력 기피사가 많다. 병력 기피 군대 안 간 사람이죠. 재성과 관성이 일주와 합을 치면 금융계통에서 발복한다. 금융 재정계통에 좋으며 남명에서 총각특자 팔자다. 아까 전 총각팔자 그 관성과 재성이 합을 이루게 되면은 총각특자 팔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연월의 식상은 반항기질, 야당파, 대모의 성공자와 상사들의 비리를 고발하며 하극상을 일으킬 수 있다. 연월 이 자체가 뭐예요? 연월 자체가 위사람이잖아요, 그죠? 위사람인데 위사람을 깨부수는 글자가 있다는 건 식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은 하극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직원들 해가지고 쓰기는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왜? 내한테 반항하고 대들 수 있습니까? 시주에 있는 거는 좀 다릅니다. 대신에 시주에 있는 거는 연월주에 있는 것이 그럴 기운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관격자는 암환심이 강하고 굉장히 잘난 척 많이 하는 사람들이 상관격자들이 보면은 자성총명이야. 자기 스스로 굉장히 자기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한다는 뜻이죠. 실제로 또 말도 할 때 세고 언변술이 인경변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말로 쓰기 힘들죠. 명예심이 많으며 성격이 예리하여 이거 잘못 지켜 예리하여 법조계에 진출하거나 학원 운불호자는 법조계 가면 좋은, 잘 진출한 거죠. 근데 운이 좋지 않은 사람은 이 말이죠. 운불호자는 종교계, 역술계, 도사급자 등의 도사급 등이 있다. 뭐 별 좋은 직업은 아니죠. 식신은 순수한 봉사를 뜻하지만 상관은 계산이 깔린 희생을 뜻하는 게 나와 있네, 그죠? 상관은 항상 돈을 낼 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상대한테 돈을 투자할 때는. 월주의 백호살로 지금 임수 백호가 돼 있죠. 여기 보니까 그죠? 비롯하여 외조부 이 관성이 그 외조부는 식상이잖아요, 그죠? 외조모는 관성이죠. 여기 지금 임수 같은 경우는 임은 관성이고 밑에는 식상이잖아요. 그게 맞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조부가 식상이고 외조모가 관성이잖아요. 조모가 식상이고 남명에서는 자식 관성이죠. 장모 식상이죠. 여명에서는 남편 및 시동생 관성을 남편이나 시동생 고모 뭐 다 해당되죠. 남편 현재 그 다음에 자식 등의 자무중 귀신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절을 지내주는 게 좋습니다. 통상 좌우묘유 도하는 바람을 피우지만 진술충미 화개는 바람 피우는 것보다는 옛사람을 잊지 못하고 만나는 경우가 많다. 토의 의미가 뭐예요? 옛것, 오래된 것, 늙은 것,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해석이 나온 겁니다. 관성에 도하고 오면 여명은 남성의 집착이 많아진다. 특히 병자가 일주에 관성 도하인 자가 오면 도하기가 다른 일주보다 더욱 심하다. 그렇기도 하고 여자 대운에서 보통 천살 있죠. 천살 대운이 오게 되면은
남자 없이는 못 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뭐 말을 좀 가장된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신자진이야. 그러면 천산이 뭐예요? 미잖아요. 미 그죠? 미 그죠? 미. 그러니까 미 대운이 오게 되면 여자는 뭡니까? 내가 남자 없이는 못 살겠다. 가부 같으면 시집 안 갑니다. 거짓말일 수도 있다는 거죠. 가겠다는 뜻입니다. 그죠? 또 천살 쪽으로 이렇게 자기 자녀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아니면 대학생 딸인 자녀가 그죠? 천살 쪽으로 머리를 해가 잔다 이 말은 뭡니까? 어? 제가 애인이 있구나.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그래서 과부라든지 처녀가 노처녀가 결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천살 방향으로 머리를 해서 자면 애인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14번 술중정화는 진대원에 진술충되면 직장 직함의 변동이 있으며 관제수와 육친으로는 외조모 조모 외조모 조모는 아까 얘기했죠 그죠? 관성과 식상이죠. 남명으로서는 자식 장모 여명에서는 배우자와 관성이니까 자식의 근심 생기며 건강상으로는 정신이나 시력의 질병이 오게 된다. 정신은 뭐냐? 화를 정신으로 봐요. 그다음 화를 시력으로 봐요. 그죠? 눈 이 자체는 뭐냐면은 그 목으로 보는데 그죠? 시력을 저거할 때는 화로. 그래서 화가 깨지면 뭐예요? 조금 뭐 정전치 못한 표현이 정신 나간 겁니다. 정신 나간 정신이 깨졌다. 정신이 그죠? 그런 뜻입니다. 남명에서 임술일주가 화가 미약하면 재성으로 성병이 걸리기 쉬우며 또한 아버지의 처의 시력에 신액이 있다. 남명 남자 사주에서 그죠? 화의 재성의 어떤 그 형충이 일어나는 성병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인계수 일관이 그죠? 화가 이렇게 재성이 돼가 형충이 일어나면은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화는 또 시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천하 아니면 자기 아버지가 눈에 병이 있다든지 그죠? 눈 수술했다든지 이런 경우로 볼 수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남명에서 재살 태과격 그러니까 식신상관이 관을 과도하게 이렇게 극하는 경우는 본체에서 자식을 못 낳고 첩을 만나 자식을 낳을 발자이다. 낳을 발자이다. 남명에서 식신이 왕기를 띠면 손자 때 발복한다. 식신상관이 강화되면 손자 보기가 좀 힘듭니다. 힘드는데 손자를 보게 되면 자식은 자 원래 뭐 임무 다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대신에 손자가 발복될 수 있다는 뜻이죠. 손자가 나면서 자식은 안 되며 심하면 자식이 먼저 죽는 경우도 있다. 아까 전에 얘기했죠. 그죠? 손득자별이라고. 양인격이나 그 다음에 신약 사주가 삼형살이 있다면 큰 수술을 하지만 일주가 신강하면 큰 수술을 안 할 수 있다. 신강하면 신강할 수도 없죠. 건강한 사람이 많아요. 대부분 보면. 대신에 뭡니까? 그런 사람들이 질병에 한번 걸리면 나수기자 일어나서 나오기 힘들죠. 대신 잘 안 걸리는 대신 한번 죽게 되면 저는 못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내 60, 70대에서도 아무도 내 병원 가본 적 없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한번 걸렸다 가면 이제 못 나옵니다. 이제. 대신에 재성이 합신이면 연애 결혼하고 호색 기질이며 재관이 합신이면 총각 특자거나 혼후 통증이며 금융 재성계통이다. 연마지살 재성합신자는 출타연애, 여행, 교제, 타양승원이며 외화획득하여 보고 국제여성이죠. 인연이있습니다. 인수연마합신이면 해외유학, 해외직장, 이양수학, 이양고기, 이사변동이 많고 분주하다. 인승이 형충이면 기모신액, 일도수술, 유불수, 진가유한, 주택다변, 문수유해, 항문장애, 인문심상, 외가몰락, 알코올중독, 고향해안,
여명 낙태 수술 자궁질환이 있습니다. 가을에 태어난 정사일생이 재승이 구글자면은 시신장을 해본다. 가을에 태어난 정사일생은 뭡니까? 내가 정사일 준대, 그죠? 유달에 태어났던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금융계통이라든지 지진적인 사람들한테 이런 사람은 못 사는 사람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대부분 잘 삽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용신법을 보니까 재살 태가가 되어 인비를 용신을 한다. 병화일간의 양중의 양으로 작은 건 하나만 있어도 종하지 않는다. 즉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인비가 용신이 되어 있듯입니다. 자, 마치겠습니다.